또뭐 자동차다, 그다음에 뭐 요트다, 뭐 이런 것들이 비행기도 수십 대씩 되고 요트도 수십 대씩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벤츠보다 더 좋은 차 없나요? 뭐 벤츠보다 10배, 20배 더 좋은 차가 그냥 뭐 수백 대가 되고. 그다음에 또한줄 쓰겠습니다. 출입 심리가 내변 타국하고 상고 고객도 역심 중다르니 그랬습니다. 출입 심리가 이거 뭐죠?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이자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심리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고? 내변 타국이라 해서. 그 이웃 나라들, 이웃 뭐 수십 개 나라에, 수십, 수백 개 나라에 전부 다 퍼져 있어. 뭐 이웃 동네만 이렇게 져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돼가지고는 전 세계 뭐, 200여 개 나라에 무슨 뭐안 나가 있는 지점이 없고, 거기서 전부 이집 은행이 전부 다 지점이 다돼 있고 거기서 그냥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고 뭐 그래 해가지고 얼마가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출입 심리가 내변 타국이라 이에 타국에 들어해 다른 나라에까지 들어해. 실질적으로는 뭐 남에게 빌려주기는 고사하고 뭐. 아파트 관리비도 겨우겨우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들 마음에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 그, 불성 자리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표현한 것보다도 더 합니다. 이에 타국에 들어오고, 상고 고객도 그랬어요. 장사, 그 다음에 곧자는 갑곧자인데 역시 이제 장사하는 일입니다. 그 밑에 곧자도 장사하는 곧자고. 그럼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큰 창고가 있고 또큰 가게가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중간 뭐, 거래하는 곳이 있고 뭐 등등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상고 고객도 역심 중다르니 또한 매우 매우 심자가 아주 매우 매우 중다하다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뭐 몇십만 명밖에 더 되나요? 많다 그래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뭐 몇십만 명이야 전체 뭐 식구들까지 다 쳐도 직원 숫자가 그래요. 뭐저 해외도 다 있지만은 해외도 엄청 많이 나가 있다 손치더라도 몇십만 명밖에 안 돼. 여기는 몇십만 명 정도가 아니야. 지금 그거보다도 몇백만 명, 몇백만 배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말하자면은 마음의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숫자 뻥을 많이 쳐도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 우리가 아무리 뻥을 치는 것보다도 더 많으니까, 더 넉넉하니까, 더 풍부하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역심 중다라 그러죠. 매우 또한 매우 많고 그러니까 곳곳에 그냥 그 은행 지점을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뭐어그 다음에 장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우리 보통 중생들에게는 그냥 귀가 솔깃하잖아요. 제일 시급한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거 금방 내 주머니하고도 연관되는 이야기 같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들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마음의 어떤 부유성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참 의미가 깊어요. 거기까지 또 쓰시겠습니다. 출입 심리가.
나가고 들어가고 이자가 불어난 불어난 이자가 나가고 들어가면서 불어나는 식 불어나는 이익이 내변 타고 가고 우리가 그 뭐 고향 소식 할 때 소식이라고 할 때도 이 식자 쓰거든요. 식리하는 식자. 소했더냐 식했더냐 소식. 소는 이제 줄어드는 걸 말하고 식은 불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고향 소식이 어떻느냐 하면은 고향의 뭐 상태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못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소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더 불어나고 더 줄어들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오기도 하고 살던 사람이 가기도 하고 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소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입 식리가 내변 타국하고 타국에 두루하고 이 사람은 괜히 그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사업들 뭐 광산이라든지 석유 채취라든지 뭐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덜렁 사가지고 몇십 조씩 손해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틀림없이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허망하게 그래 국가 세금을 갖다 그래 몇십 조씩 그걸 세상에 몇 억도 아니고 몇십 조씩을 갖다 그렇게 퍼부어버리고 자기 돈 아니라고 참 세상에 허망해 허망해 사람들 상고 고객도 욕심 중다르니 그 다음에는 셋째 줄, 첫째 자까지 읽겠습니다. 성자. 시 빈궁자가 유제 취락하며 경력 구급하여 수도 기부 소지 지성 이러이다. 거기까지. 시 빈궁자가 그렇게 부자가, 부자였던 상황을 이제 설명했죠. 어느 정도 부자냐. 이러이러한 정도로 부자다. 완전히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뭐 이 집 돈 안 쓰는 나라가 없을 정도고 하는 그런 정도로 부자다. 그때
빈궁한 아들이 궁자가 시 빈궁자 빈궁한 아들이 유제 취락하며 여러 취락들 여러 동네들 마을들을 이 마을 저 마을 그냥 김사가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경역 구급하여 국가 업을 나라든 업이든 취락이든 마을이든 그런 모든 곳들을 전부 경력해서 지내서 드디어 이르렀다. 그 아버지 소지 지성, 아버지가 머무는 바, 그친 바, 아버지가 머무는 곳, 아버지가 있는 그런 그 성에 이르게 되었더이다, 되었더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고생도 할 만 취재했고, 또 세월도 많이 갔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눈을 뜨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야, 이 과거 성인들의 가르침은, 성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았고,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것도 이 속에 다 이제 포함되겠죠. 그 이제 각자 경험을 그 사이에 주석으로 달아보십시오. 이제 시 빈궁자가 그때 빈궁한 아들이 유제 취락하며 여러 취락의 논일며 경역 구급하여 나라와 읍들을 경력해서 지나서 수도 드디어 이르게 되었다. 기부 소지 지성 그 아버지가 머문 바 성에 이르렀다. 지성 이르이다. 이제 세상 살만치 살고 이제
정년퇴직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뭔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으려나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문수선원에 이렇게 모두 모인 거 참 정말 정상적인 길을 잘 택해왔어요. 만약에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팍상 망해가지고 올 때 갈 때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조금씩 연금 받아가지고 뭐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면 안 되니까 그것보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다도 다른 어떤 그 삶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성인이 가신 길을 이렇게 더듬어보는 거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정말 아주 참 그 어려운 그런 기회이지만은 참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태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고위급으로 그렇게 공무원을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그런 남방 불교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아직은 그 못 봤어요. 그 전에 내가 서울 가서 강의를 하면서 무슨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혹시 그 현재 장관이거나 장관 지낸 분 있느냐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런 상황이 강의 내용하고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관 지내고 저 지방대학의 총장까지 지내고 그 강의 들으러 집이 이제 서울이니까 강의 들으러 거기 와서 아주 열심히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의 듣는 그런 그 거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주 희유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부메 염자하되 여자 이별이 50여연이로되 이 미정 향인하야 설 여차사 하고 그랬습니다. 부메 염자하되 아버지가 매 순간 아들을 생각하고 생각하되 여자 이별이 아들로 더불어 이별한 것이 50년이로다 그랬습니다. 저기도 앞은 아까 50년 나왔죠. 50년이나 됐대. 미정향이나야 일찍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사정을 이와 같은 심정과 이와 같은 사실들 내가 아들을 하나 뒀는데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아직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고 있다. 내 심정 참 죽을 맛이다. 이런 이야기를 못했다 이 말이냐. 다른 사람을 향 일찍이 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야기는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부매 염자하되 아버지가 매양 자식을 생각하되 참 이거 그 4대 성문이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수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참 실감나게 했어요. 실감나게 경전을 편찬을 했어. 여자 이별이 자식과 이별한 지가
50여 년 이르되 이 미정향이나야. 그러나 일찍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다. 마음속에만 딱 넣어놓고 그 아버지 심정이 오직하겠습니까? 돈은 많고 재산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내가 죽을 때는 가까워오고 이 친자식이 하나 있으면 가인데 다 물려주고 편안히 눈을 감을 텐데 미정향인하야 설 여차사 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두 줄, 셋째 줄, 첫째 자까지 합니다. 단자 사유에 심해 회한하며 잔염 노유하고 다유 재물하야 금은 진보가 창고 영일이나 그랬습니다. 단자 사유하되 남에게 한마디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다만 스스로 사유하되 심의 회한 마음의 회한을 품어 아 이거 참 인생 내 이제 나이도 80이 다 됐어 그래 이제 재산은 많고 재산이 뭐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재산이 너무 많고 어찌해야 좋을까 잔염 노유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노유 늙었다 이 말이죠 늙고 또 다재 재물, 다유 재물이라 재물은 또 엄청 많아. 여기 지금 그런 분 계세요? 많이 계신 모이네. 금, 은, 진보가 금이니 은이니 온갖 진귀한 보물이 창고에 영일이나 창고에 넘쳐나지만은 그렇습니다. 쓰겠습니다. 단자 사유에 심에 회한하며 마음에 회한을 품으며 잔염 노유하고 스스로 늙은 것을 생각하고
다유 재물하여 금은 진보가 창고 영일이라. 뇌일혈입니다. 뇌이혈하면 안 돼요. 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옆에 위부까지 두 자까지 다음 줄 두 자까지 읽겠습니다. 무유 자식하니 일단 종몰이면 재물 산실이라 무소 위부라 하야 그렇습니다. 창고에 금은 보물은 그냥 넘쳐나고 또 그 이 몸은 또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무유 자식 자식은 없고 일단의 종모라면 요걸 단자지만은 이제 조라고도 읽어요. 하루아침에 종몰 죽게 되면은 재물이 산실이라 재물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뭐 전부 뭐 집사니 무슨 뭐 관리인이 저기 신하니 무슨 뭐 도와주는 사람이 등등한 사람이 무수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뭐 창고지기가 다 자기들 가져가 버리지 다 가져가 버리고 말 거다 말이야.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창고 그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이제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물려받을 사람도 없다. 내가 관리하던 창고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하고 전부, 차에다 싣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재물이 산실이라, 모든 재물이 내가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은 재물이 다 흩어져 버림이라, 무소위부라, 위부할 바가 없다. 누구에게 위탁해서 줄 바가 없다. 줄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위탁해서 줄 곳이 없다. 무유 자식하니 쓰겠습니다. 일단 종물이면 하루아침에 죽게 되면 생명을 마치게 되면 재물 산일이라 재물이 산실이라
무소 위부. 위탁해서 줄 바가 없죠. 줄 곳이 없습니다. 해서 이라야.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마지막 줄까지입니다. 시 은근히 매어 기자하며 부약 신념하되 아약 득자하야 이부 재물하면 탄연 쾌락하야 무부 우려라 하더이다. 진작에 가죠. 시로 은근히 그래서 은근히 매양 매양 그 아들 어릴 때 낳아가지고 한 세 살 네 살 됐을 때 잃어버린 그 자식만 그저 오매불망 전할게나 그 자식만 기억하고 생각하다 하며 또 다시 이제 생각하되 아약 듣자야 내가 만약에 자식을 그 어릴 때 나간 집 나간 그 어린 놈을 이제 만약에 자식을 얻어서 이 내가 잃어놓은 이 많고 많은 재물을 전부 그 위부 주게 되면은 탄연쾌락이라 마음이 그냥 아주 정말 뭐 기쁘기 이런 말할 데가 없는 그냥 마음이 탁 놓이는 것이 탄연이고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아무 걱정 없고 탁 놓이고 너무 즐겁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부 우려라 다시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 안 그러겠습니까? 부자가 평생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뭐 아무리 돌아봐봐야 누구 줄 사람 없는 거 그 어려서 도망간 그 아들이 잃어버린 그 아들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아들만 그 찾는다면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 내가 편안히 눈을 감고 정말 뭐 기쁘기가 이런 말할 수 없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아주 인간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이게 불교 경전인지 아닌지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설득력 있죠. 경전에 이런 세속적인 그런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이해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진여 불성 자리를 드러내고 그 불성 자리에 우리가 회복하고 그 불성 자리를 찾고 우리가 이제 찾는다 그런 표현하죠. 그걸 이제 뭐 소를 찾는 그 심우도에다가도 이제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아들을 찾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그렇습니다.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면 이제 그건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제 소를 찾는 이야기로 비유를 하고 이제 그렇죠. 자 쓰시겠습니다. 시 은근히 그래서 은근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해 두 해 이제 아들 생각이 이제 더 많이 나겠죠. 또 재산은 자꾸 불어나니까 그래서도 더 많이 나고 생각이 매어기자하며 매양 그 자식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자하며 부작 신념하되
다시 또 이러한 생각을 짓되 아야 득자야 내가 만약에 자식을 얻어서 자식을 찾았어 위부 재물하면 재물을 주게 되면 옛날에는 뭐 세금도 안 내겠다. 통째로 다 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자세 있게 물려줘도 세금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한년 캐라가야 무부 우려라 하더이다. 더 이상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쓰셨죠? 이게 뭐 그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뭐 한 그저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그 내 살아온 어떤 그 삶하고 연관시켜서 이걸 곱씹고 곱씹어 보면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들 인생 살이하고 그 닮았어요. 닮았고 또 내 인생의 어떤 그 삶의 지표를 어떻게 잡아서 나가야 남은 인생이라도 더 값지고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정말 현명하게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뜻. 그런 거 사사치 다 이렇게 제가 뭐 그 숨어 있는 뜻을 밝혀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얼마나 그 밝혀내겠습니까? 그 조금밖에 이야기 못 하죠. 이거 그 외에 또 이제 그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모두 이제 우리 공부하는 우리들 각자의 그 몫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거 곱씹고 곱씹어 보고 또 써보고 써보고 또 써보면서 내 삶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더운 날. 공부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